저한테 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와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구매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 저도 오늘 알았고요. 자, 저는 이제 그 가상 안에 제가 두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에 IP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가상은 높이가 10cm고요. 요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1.5L짜리에 이거는 8.8cm입니다. 여기 1.2cm 여유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벌 여기 개포가 뚜껑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은 뚜껑이 빡빡하게 들어가면서 개포가 쫙 펴지거든요. 이건 폴리포리스망입니다. 저는 폴리포리스망 덮고 그 위에 개포를 이제 두 개를 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가상은 이게 좀 넉넉하게 만들었다고요. 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소비를 뺄수 있게. 다시 말해서 뚜껑도 뻑뻑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포가 축 쳐져가지고 이걸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양기가 여기 벽 쪽에 붙어 있으면 여기 1.2cm니까 충분하잖아요. 여기가 벌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요쪽에는 그냥 막혀 있다고, 이 개포가 밑으로 활처럼 휘어져 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걸 내가 이 CCTV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일로 들어가는 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벌들이 여기서 그냥 못 들어가고, 벌은 이게 미물이잖아요. 멍청하잖아요. 바보 같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게를 들어가고 싶어도, 물이 먹고 싶어서, 혹은 사양기 먹고 싶은데도 못 들어갑니다. 참 희한합니다. 벌이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역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못 들어가는 쪽으로만 계속 가서 어떻게든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 자, 그래서 오늘은 2024년 2월 9일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죠. 조금 전에 자정이 되기 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밤중에 내가 이 양봉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IP 카메라가 없었으면 안 나갔죠. IP 카메라로 지금 관찰을 하고 벌이 잘 있나 확인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내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겨울에 월동시킬 때 소광대 위에다 이거 뭐 막대기 하나씩 올려주는 것 같이 사양기 위에다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양기와 개포가 사양기를 덮지 않게. 참, 이게 밤에 나와가지고, 지금 추워요. 손도 시렵고,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CCTV 화면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는 겁니다. 지금 벌들이 여기에 우르르 몰려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여기보다 1.2cm 낮거든요, 사양기가.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개포가 그걸 눌러버려요. 제가 이 가상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뚜껑이 뻑뻑하게 이게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개포가 밑으로 활같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저거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나무를 하나 올려줬어요, 나무를. 아이고, 요거 제가 가상을 지금 몇십 개 팔았거든요, 만들어서. 가상을 만들면서 이런 나무가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버리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조그맣게 토막토막토막 잘라서 지금 마대에다 담아놨다고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걸 토막토막 자르지 말고 좀 길게 놔둘 걸. 그러면 이런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좋잖아요. 요렇게, 지금 그래, 저한테,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와 높이가 높은 이 스마트 가상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게 그냥 개포를 열어보면 이 안에서 벌들이 먹기는 먹어요. 먹으니까 자꾸 사양기가 줄어들죠. 그러나 원활하게 못 먹어요. 지금 CCTV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포가 여기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벌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양액이나 이걸 많이 물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물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요거를 내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벌통을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 밤중에 나가서 불 켜고, 자, 여기는 지금 다, 이건 또 다른 벌통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사양기를 내가 낮은 걸 올려줬어요. 여기 일부러.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잘못 물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도 잘 물어가는 몽군이 있고, 잘못 물어가는 몽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제인가 그저께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인구가 뭐 100억 인구가 돼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벌들도 이렇게 벌통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벌이 많아도 똑같은 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닥에 있는 사양액도 잘 물어가는 벌, 봉군이 있는 반면에 안 물어가는 봉군도 있다니까요. 자, 요것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뜬다고요. 그런데도 개포가 덮이니까, 그러면 개포가 안 덮인 쪽으로 들어가는 놈도 있죠. 그런데 꼭 여기 꽉 막힌 데만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예?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먹어요. 여기 이렇게 1.2cm 여유가 있다고요. 내가 사양기를 선정을 할때한 1cm, 1.2cm 낮은 걸 선정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개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사양기를 덮어버리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줬어요. 쭉 해가지고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주고. 자, 이건 지금, 아이고, 추운데 밤에 나가서 지금 한 30분, 근 1시간 작업을 한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제 다시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 스마트폰으로 벌통 안에 설치한 IP 카메라로 지금 벌통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게 소비란 말이에요. 소비 위에 지금 벌이 절대로 빠져주지 않는 사양기가 있고, 요게 제가 두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이란 말이에요. 개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가지고 사양기를 덮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막대기를 하나 여기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또 여기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제 여기 잘 들어갔다 잘 나왔다 하잖아요. 참 벌들이 멍청합니다. 멍청해. 거기 막힌 쪽은 빼고 이게 터진 쪽으로 들어가. 여기 이제 잘 들어가잖아요. 이제 맘대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거는 저도 전혀 모르던 사항이고요. 오늘 예시 IP 카메라로 CCTV죠. 벌통 안에 설치한 IP 카메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개포가 활처럼 휘어가지고 사양기를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가는데, 지금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주니까 잘 먹잖아요. 잘 들어가고 들락날락거리고. 지금 벌들이 육아 중이기 때문에 사양액과 물과 화분 떡을 부지런히 물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못 들어가니까 벌이 이 안에 먹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못 가져갔고,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넣어주니까 잘 물어가더라. 겨울에 월동할 때도 여기다 막대기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봉구를 뚫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에가 딱 막혀 있으면 맨 소비 밑이나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동사, 얼어 죽는 벌도 있다고요. 그래서 소광대 위에다 막대기를 올려줘가지고 바로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구매하신 분하고, 요 가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헛개상을 올리고, 헛개상에 이제 단상 위에 격광판을 올리고, 헛개상을 올리고 그 격광판 위에 올려주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높아도. 그런데 지금 요 가상 높이가 12.5cm라고요. 정상 원래 큰 높이는. 근데 밑에 뚜껑이 덮이는 부분이 2.5cm 있잖아요. 그거 빼도 그래도 10cm라고 이게. 그런데도 이게 8.9cm고요. 8.8cm입니다. 그럼 1.2cm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옆에서 카메라로 보든지 벌통 뚜껑을 열고보면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놈은 한두 마리면 이쪽으로 못 들어가서 요 개포에 눌린 쪽으로만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로만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니, 여기 이제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막 여기 막대기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저도 지금 밤중에 잠자려고 하다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 2월 9일이라고요. 요게 지금 내가 동영상을 만드느라고 인터벌 시간이 길어서 그러죠.
자정전에 11시 한 반쯤 돼가지고, 아, 그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서 그러네요. 여기 막대기 올려놨잖아요. 막대기 올려놓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 벌써.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 여기 막. 여기 들락날락, 들락날락. 여기도 들락날락, 들락날락. 아, 조금 전에 이 영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먼저 촬영한 영상이 재생돼서 그래요. 여기 가상의 높이가 10cm. 여기 사양기 높이는 8.8cm니까 여기 막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개포가 활처럼 휘어가지고 사양기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요 가장자리에 여기 좀 공간이 있는 대로 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놈은 있긴 있지만 전부 요안 되는 쪽으로만 와가지고 그냥 발광을 하니 참 벌이 멍청하기는 멍청하고 미물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은 참, 이게 주인을 몰라보는 유일한 동물이 벌이고, 길들일 수 없는 게 벌이고, 그러니까 벌의 생리에 맞춰줘야 돼요. 벌을 사람이 만든 환경에 따라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죽어버린다니까, 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 멍청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멍청한 벌들도 여기 모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막대기를 하나씩, 아니면 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두 개씩 놓는다든지,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